시작을 움직일 마켓무버, 이번엔 게임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게임주 1분기에 좀 쉽지 않은 흐름을 보였었죠.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 랠리를 이어오기도 했는데 사실 원래 이 게임주의 성수기는 1분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1분기에는 이 신작들이 그리 인기를 얻지 못하면서 특히나 중국 시장에서 매출이 그리 좋지 않으면서 실적 부진에 영향을 좀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매출의 영향, 신작의 인기의 영향도 있었지만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준 이슈가 있었는데 지난 17일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좀 조사가 들어왔습니다. 확률 조작에 대한 논란이 제기가 된 건데 위메이드의 이 조작 의혹에 대해서 현장 조사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게임주에 대한 신뢰감을 조금 떨어뜨리는 사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게임주가 좀 쉽지 않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 부분이 구조조정 바람인데요. NC소프트는 지금 개발부서를 제외한 이 노동자들에게 권고사직을 나서겠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러면서 최소 5% 이상의 인력 감축이 될 것이다 라는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지금 게임주가 생각보다 좋지 않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부터 신작에 대한 좀 기대감이 다시금 불어오고 있습니다. 각 회사들이 어떠한 신작을 내놓고 있는지 바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이 기업들에서 이제 어떤 신작을 내놓겠다, 이 신작이 또 매출이나 이익에 영향을 좀 줄 만큼 바로 같이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 주주 환원 정책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같은 의지를 좀 보이면서 중장기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W게임즈에서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은 신사업 부분은요. 이 소셜 카지노 부분이나 슈퍼네이션을 인수하겠다라는 의견이 곧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좀 성장하게 될지 장기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좀 상승세로 다시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NC소프트에서는 신작 모멘텀이 다시금 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또 많이들 아실 테지만 이 리니지 관련해서 작년에 4분기 대규모 업데이트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 다시 2분기부터는 이 신작 게임에 대한 좀 기대감이 불러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진출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게 불어오고 있어서 배틀크러쉬라던가 BSS가 중국 시장 그리고 북미 시장을 어떻게 또 강타할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마블 역시나 이 4월부터 신작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아스타 연대기 같은 경우에는 예약자만 200만 명을 뛰어넘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출시를 했는데 이제 지난 24일부터는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 홍콩까지, 마카오까지 출시를 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좀 다시 한번 뒤집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크래프톤 역시나 또 신작의 힘을 다시금 불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딩커 모바일을 출시를 하고 올해는 블랙 버젯이라는 또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또 이러한 신작들이 게임 시장을 좀 다시금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어떠한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원택입니다. 요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3%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보니까는 요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4거래일 만에 거의 주가가 꽤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진 대표님께서 요 기업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지금보다 더 올라가게 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동안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그 다음 실적 관련돼서 미용 의료기기 쪽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 원택이라는 회사에 올리지오라는 그 레이저가 있는데 굉장히 브랜드 가치가 높습니다. 대만과 한국에서 잘 팔리고 있고 또 지금 성장 잠재력이 일본과 미국과 지금 브라질 쪽에서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쪽 관련돼서 모멘텀도 계속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신제품 올리지오 X 같은 경우엔 장비 가격도 비싸고 소모품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실적을 견인해줄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브라질 시장에서 올리지오의 품목 허가가 2024년 상반기에 지금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또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고 지금 작년 4분기 때 태국에 또 진출을 했는데 굉장히 평가가 좋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서 태국 쪽의 매출도 기대해 볼만 하고요. 일본에서 이제 K-에스테틱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 가능성도 굉장히 크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또 가능성 또 기대가 되는데 제가 다른 것보다도 원택이란 기업을 또 좋게 보는 이유가 APR이란 기업이 지금 홈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로 시장에서 유명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피부과나 의원 같은 데 찾아가서 이제 시술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쪽 관련된 장비들만 잘 된다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굉장히 홈 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커진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는 귀찮다, 혼자 디바이스 하는 게 좀 귀찮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즘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효과가 엄청 좋다라는 얘기 많이 들리고 있어서 저도 좀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일단 원택에서도 홈케어 브랜드 웰로 리프트앤 업그레이드 버전의 개발을 마치고 지금 홍콩 쪽에서 박람회를 전시를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합니다. 상반기 때 또 국내에서도 이제 또 오픈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가의 추이도 최근에 살짝 정말 살짝 눌림 나왔다가 다시 한번 저점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수출 쪽에서의 호조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실적 관련돼서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그리고 원택이라는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휴일이 많은 날에는 보통 보니까는 이런 관련 매출이 네. 크게 잡히더라고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김덕호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은 오늘 신규 상장한 기업입니다. D&D 파마텍인데 이 기업이 오늘 뭐 생각보다는 뭐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걸 보니까는 최근에 일라이 릴리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비만약 관련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트렌드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화요일자 방송 말씀드렸던 JLMNS 때도 똑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게 사실 이제 기업 비전 자체가 나쁜 기업이 지금 상장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D&D 파마텍도 그렇고 지금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을 하는 기업인데 그러니까 이게 2015년도부터 해서 이제 내시 치료제를 이제 개발을 해서 매출을 잡기 시작을 했고요. 이게 이제 사실상 이제 이후에는 뭐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계속 이제 개발하면서 펩타이드 신약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매출이 좀 이제 많이 올라다 보니까 이제 경구용으로 비만 치료제를 이제 운용을 하게 됐을 때는 실적이 많이 좋아질 거다. 여기 기대감이 좀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이 만약 좀 아쉽게도 좀 이 D&D 파마텍이 그래도 한 2월쯤에라도 상장을 좀 해줬으면은 그래도 비만 치료제 이슈가 좀 잠깐이 소재가 좀 발효돼 3월 달에 좀 주가가 좀 올라갔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지금 아직 비만 치료제가 좀 뭐 뚜렷한 방향이 없이 그냥 계속 지금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연간 성장률이 30%다. 여기에 대한 기대로 좀 이렇게 테마가 작용을 하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좀 시장 조정이 나올 때 그래도 공짜 치킨이다. 이러면서 이제 매도를 하신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JLMNS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믹싱 장비를 많이 납품하는 기업인데 굳이 이거를 꼭 신규 상장주라서 이거를 꼭 가지고 가서 좀 더 높은 수익이 나기를 기다리시기보다는 매물이 나오는 걸 주의를 해야 한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D&D 파마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확약 비율이 그래도 JLMNS 같은 경우는 한 5.49%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지금 D&D 파마텍은 10.96%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입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여전히 이제 10%밖에 되지 않는 물량 그리고 6개월치 물량이 그래도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확보가 되지는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좀 매도를 좀 빨리 하시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수익을 좀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5월에 이제 현대마리솔루스가 등판을 한 이후, 5월 이제 이번 달에 있는 현대마리솔루스가 등판을 한 이후의 모습이 사실은 이 IPO 주들에 대한 기대를 좀 상방을 좀 많이 높일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장 예정이 8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기 위해서는 일단 이 D&D 파마텍은 좀 전략적인 매도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던지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사실 매도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사실 이제 뭐 이게 뭐 IPO를 하고 나서 이 주가가 뭐 다음날도 뭐 상한가를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당장 내일이 또 이제 내일이 지나고 나면 또 휴일이 또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자체가 지금 비만 치료제 이슈만 갖고 이 기업을 만약에 주목을 받는다. 아마 D&D 파마텍보다는 뭐 동아 에스트라든가 한미약품 그러니까 그죠. 기존에 하던 기업들의 좀 더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고 만약에 비만약 관련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면은 이렇게 신규 상장주보다는 이미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기업들이 다시 한번 탄력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은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 슈어 소프트테크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4% 이상 상승하면서 6,480원대 전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참 사업군을 많이 확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일단은 이제
그 슈어소프트 테크 같은 경우에는 신뢰성, 위험도 이런 거를 요구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제 검증 그리고 검사, 자동화 도구를 개발하고 제공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소프트웨어가 결함이 생기다 보면은 치명적인 실패로 당연히 사업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특히 그런 사업군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자동차, 국방, 그리고 원자력, UAM, 우리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좀 이야기가 최근 거론이 되는 우주항공 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회사들을 고객사로 또 품고 있는 기업인데 제가 이 회사를 또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죠. 지금 최근에 탄력이 나왔다가 좀 주가의 흐름이 좀 지지부진하기도 하고 되게 굉장히 좀 대응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대안책으로 저는 이 슈어소프트 테크라는 종목이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초 CES에서 이제 현대차가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SDV로 우리는 가겠다. 모든 차종을 이제 SDV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에 따른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 슈어소프트 테크의 지분을 좀 줄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7%가 좀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협업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진행이 되면서 수혜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잘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군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국내 우주항공청에 신설을 한 이후에 이제 우주항공 산업에서의 수요가 굉장히 좀 늘어날 거라고 보이고요. 글로벌 산업 트렌드 자체도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수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쉽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자력 산업도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꿈틀대고 있고 또 국내 우주 산업도 소프트웨어 쪽으로의 이제 고도화 초점을 굉장히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새로운 신성장 동력의 산업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바닥권에서 전일 굉장히 큰 거래량이 좀 들어온 모습이 포착이 되는데 오늘도 역시나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시장이 좀 굉장히 혼조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승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부담 없는 가격대에 위치를 하고 있고 또 현대차 관련돼서 앞으로의 수주 모멘텀도 계속 나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은 대표 그리고 김덕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